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한 백제시대 사찰 미륵사지입니다. 아니 제가요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한 달 후에 달려왔어요. 7월 4일에 여기 백제 역사유적지구 익산 미륵사지가 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고 합니다. 오, 미륵사지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면적만도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한반도 남서부의 터를 잡은 백제는요, 융성한 문화를 이룬 왕조인데요. 부여나 공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백제 유적지인 익산은요, 7세기 초 백제의 30대 임금인 무왕이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는 곳입니다. 특히 백제 최대 절터인 미륵사지는 백제만의 독창적인 건축 기술을 엿보게 하는 증거들로 가득했는데요. 저 기둥을 높게 세움으로써 지붕을 높게 하지 않아도 건축물이 높게 올라가는 거죠. 기초를 높게 해서 그러면 한 1.5층이 되도록 이게 이제 백제 건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멋진 사찰인데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다는 거죠.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륵사지는요, 1400년 전 창건 당시와 거의 변함없이 주변 자연경관들이 유지되어온 역사적 진정성과 독창적 건축 예술성을 인정받아서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리게 될 예정입니다. 특이한 구조가 이번 미륵사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기는 삼탑, 삼금당이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구조는 지금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 한국, 일본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대개 이제 탑 하나, 금당 하나, 강당 하나, 금당이라고는 법당입니다. 하나만 있는데 여기 이제 세 개가 있는 유일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국보 제11호로 알려진 미륵사지 석탑인데요. 현재 복원 작업이 한창입니다. 와. 이렇게 개방되는데 다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죠.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되고 커다란 규모를 자랑하는 석탑인데요. 지난 1998년 안전을 위해 보수를 결정한 후 첫 해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만 볼 수 있는 백제인들의 뛰어난 건축 기술은 현대인들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네, 알려지지 않았던 백제의 역사가 열리는 순간이었죠? 맞아요. 이날 외호, 사리봉안기 등 사리장엄에서 출토된 유물만 총 9,000점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금으로 만들어진 사리봉안기에는요, 백제왕비가 제물을 바쳐 이곳에 미륵사를 세우고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륵사가 백제무왕 때 건립됐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됐습니다.